들 참고해 주시고요. 아니 그래서 우리 에릭남과 해보고 싶은 코너를 홈페이지에 미리 공부를 했는데 네네. 100건 가까이 아이디어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중에 100건. 많은 청취자가 원하는 걸 골랐거든요. 이것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우리 윤도. 설마 팬들이 요청한 건데 안 하겠어 우리 윤도가 그죠? 자 먼저 우리 청취자 박경미 씨 외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저 에릭남과 영어 공부할래요. 진애영 해줘요. 진짜 에릭남 영어. 철밤 청취자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니 이번 앨범 가사에 괜찮은 네. 영어 표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전곡이 다 영어이다 보니까. 그쵸 네. 그럼 몇 개만 에릭남이 먼저 소개를 해주면 저도 따라해 볼게요. 음악 주세요. 자, 이 노래 속 어떤 가사입니까? 이 노래 가사는 Tell me how am I doing 이라는 가사입니다. 자, Tell me how am I doing. Tell 네. me how am I doing. 이게 무슨 뜻이에요? How am I doing. 아, Tell me how am I doing. 보통 How are you doing 이라고 묻잖아요. 그쵸, how are you doing?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내가 잘하고 있나요? 저 괜찮나요? 약간 확인하는 그런 나한테 건데. 묻는 질문. 네. 말해봐 나 잘하고 있어? 이거는? 나 잘하고 있어? 저 잘하고 있나요? 약간 그런 식으로 묻는 How am I doing? Oh, tell me how am I doing? 네. 나한테 직장에서 일할 때 네. Tell me how am I doing? 네. 그러면 윗분들이 잘한다 못한다 해주시겠죠. 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잘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가끔 힘들 때 나한테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자 그럼 다음 가사 또 가볼까요? 네네. Congratulations, you're finally leaving. Let's throw a party here tonight. 자 노래가 확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네. 어떤 가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Congratulations, you're finally leaving입니다. Congratulations, you are finally leaving. 이건 무슨 네, 뜻이에요? 네, congrats 축하해요. You are finally leaving. 드디어 떠나십니다. 그대가 드디어 떠나시네요. 어떻게 좀 약간 반어법 느낌입니다. 그죠? 기쁜 일은 아닌데. 기쁜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기쁘다고 생각해서 썼습니다. 네, 약간 그런 약간 안 좋은 연애나 관계나 그런 거 있었을 때 이제 드디어 헤어진다. 진짜 헤어져서 너무 축하해. 약간 그런 멘트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진짜 에릭남 영어 진애영 여러분 깜짝 퀴즈 풀어볼까요? 포털 사이트 녹색창에 에릭남 검색하면 어제 발매한 에릭남의 첫 영어 앨범에 대한 기사가 많은데요. 타이틀곡은 다시 한 번 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라고 말했고요. 그럼 이번 영어 앨범의 전체 앨범 명은 무엇일까요? 에릭 뭐죠? 네, 바로 Before We 땡땡입니다. 땡땡에 들어갈 영어 단어를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에릭남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 무료고요. 홍삼 세트 드리니까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8828번님이 우와 고막 남친이 철파엠에 오시다니 에릭남에게 배우는 영어라니 새롭다 새로워 프레쉬 그죠? 4부도 우리 에릭남과 함께 할 거고요. 에릭남한테 궁금한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요. 에릭남 지금까지 어때요? So far so good? So amazing. Amazing. Tell me, how am I doing? 괜찮아요.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